와, 이 뜨거운 햇빛. 이제 진짜 여름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제가 이번에 온 곳은 바로 의성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바로 뒤에. 경주라고 착각할 만큼 이 의성에는 고분이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찾아온 곳은 이제 조문구 사적지라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고분이 작고 큰 고분이 정말 정말 많아요. 그래서 왔을 때 와, 경주 아니야? 하는 느낌이 들었고, 근데 사람도 없어서 오히려 경주보다는 훨씬 더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여기 주변이 거의 다 산지인데 뻥 뚫린 곳이 없었는데 여기에 오니까 이렇게 뻥 뚫린 곳이 갑자기 툭 하고 나타나서 굉장히 매력적인 곳인데요. 지금 여기를 찾아오신다면 더 매력적인 곳은 저기 앞에 자객밭이 엄청나게 예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자객밭은 아니고 여기는 빨간색이 가득한 자객밭인데요. 여기는 그래도 자객밭으로 조금 유명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찾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의성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솔직히 마늘, 영미, 이두 가지밖에 없는 게 사실인데요.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이 근처에 경북에 요즘 소도시 여행이 굉장히 유행인데 이 의성에 지금 자객밭을 보러 오시면 굉장히 즐겁게, 아무래도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자객밭보다는 지금 이 조문국 사적지에 있는 자객밭이 그나마 사람이 적고 여유롭게 볼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근 오상리에는 리틀 포레스트 촬영지가 있는데요. 촬영지라고 해서 크게 뭐 세트가 있는 건 아니고 마늘밭이 정말 끝없이 펼쳐져 있는 곳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말 시골의 느낌, 그 리틀 포레스트 영화 보신 분들은 딱 보면 느끼실 건데요. 그 영화의 느낌을 아직도 지금 마늘을 다 수확하지 않아서 그 느낌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딱히 와서 본다, 무엇을 구경한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시골의 느낌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매력적인 곳입니다. 그리고 이 의성은 군데군데 돌아다니다 보면은 자객밭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넓게 자객을 심어둔 밭도 많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괜찮다 하는 곳 있으면은 거기서 차를 세워서 잠깐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정말 넓고 예쁜 자객밭들이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의성에 별보기로 유명한 곳이 있는데요. 혹시 1박을 하시는 분들은 달빛 공원에 가서 별을 구경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성의 고운사로 향했습니다. 매력적인 입구를 따라서 고운사로 들어가면 불두화로 가득한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고운사로 들어가는 길 내내 초록색의 싱그러움을 느낄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엄청난 특징을 갖고 있는 고운산은 아니지만 주변 산세와 어우러져서 날씨가 좋은 요즘에 방문하면 정말 아름답게 느껴질 곳이 바로 고운산이었는데요. 이제 막 만개한 불두화와 마지막 봄을 즐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성에는 초록초록한 아름다움을 또 느낄 수 있는 사촌 가로수도 있습니다. 또 바로 옆에 사촌 마을에는 전통 가옥이 많으니 한번 방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의성에서 백이롱이 가득한 곳을 찾았는데요. 아쉽게도 올해는 심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나도 아쉽게 의성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의성을 이렇게 방문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뜨거운 여름이 오기 전에 마지막 봄을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